153의 비밀을 오늘 분석해 봅니다.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서도 153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. 153의 비밀을 오늘 캐보겠습니다. 이 153의 비밀은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. The Son of God. 이것이 153이 됩니다.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.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. 성소가 있습니다.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동쪽에는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 성소를 향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는 거 아니?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. 향단에서 또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 지성소는 넓이가 10규빗, 길이가 10규빗, 높이가 10규빗, 정 육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법궤가 있고, 이 법궤 속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, 두 개의 돌비가 있고, 또 만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.